안녕하세요. 그루브 기타입니다. 이번 강의는 톰보이 세 번째 강의고요. 9번 마디부터 12번 마디까지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. 9번 마디에서는 E마이너를 이제 눌러겠죠. 4번 줄과 5번 줄에 E프렛을 누르고 팜과 함께 다운으로 이렇게 위에 세 줄을 이런 식으로 세 줄을 쳐주시면 됩니다. 이때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3번 줄까지 친다던가 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해요. 장재훈님 같은 경우도 이 3번 줄 소리가 살짝씩 섞이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이 부분부터는 장재훈님께서 녹음을 두 번을 해가지고 더블링이라는 기법을 해요. 더블링 또는 더빙이라고 하는데 기타 소리를 이제 두 개를 두 번 녹음해가지고 한 번은 패닝을 줘서 이제 오른쪽에서만 소리 나게 기타 원 그리고 기타 2는 왼쪽에서만 소리가 나게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완전히 똑같지 않게 조금면 기타 1과 기타 2가 그 소리가 이제 입체적인 소리를 만들어내거든요. 이걸 이제 스테레오 기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소리가 이게 이제 기타 한 대로만 표현이 이제 좀 불가능한 영역이 좀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기는 했는데 지금 악보에 쓴 대로 이제 연주하시는 게 가장 좀 비슷하게 연주가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자, 9번 마디에서 처음에 두 번, 이렇게 두 번 친 다음에 퍼커시브를 잡겠죠. 이렇게. 그 다음, 손 떼서 3번 손가락으로 5번 줄의 7프렛까지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특정 번호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치는 느낌입니다. 가다가 쳐서 탄현에서 7까지 이때 이제 가면서 이 오른손에서는 검지와 엄지로 5번 줄과 6번 줄을 동시에 쳐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검지로 5프렛 4번 줄이요. 네, 5프렛 4번 줄을 누르고 2줄을 튕기고 팜 친 다음에 이 엄지 퍼커시브 하면서 아래쪽을 어택을 준다는 느낌 한 다음에 이제 코드를 옮겨야 되니까 왼손 떼면서 다운업 이때 다운업을 너무 세지 않게 치는 게 좀 포인트죠. 그래서 9번 마디 다음 10번 마디에서 장재훈님은 이제 처음 이 E마이너도 1, 2번 손가락으로 해요. 그 다음 10번 마디도 1, 2번 손가락으로 들어오죠. 그래서 이렇게 세 줄이 소리가 나도록 잘 조절해서 오른손에서 잘 조절해서 치시고 잡아주면서 손이 검지가 5번 줄 E프렛 그리고 4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4프렛에 3, 4번 줄을 누릅니다. 그래서 엄지로 이제 5번 줄 쪽을 칠 수 있게끔 퍼커시브를 제일 윗줄보다는 그 아랫줄 쪽부터 해서 2, 3, 4, 5번 줄을 퍼커시브 해주시면 좋긴 해요. 잡고 세 줄 친 다음에 새끼손가락 떼면서 중지손가락으로 3번 줄 3프렛 눌러주면서 두 줄 연주 다시 새끼 들어오면서 팜과 함께 다운 치고 그 다음 새끼 떼면서 퍼커시브와 함께 친 다음에 새끼손가락 다시 4번 프렛 눌러주면서 마지막에 다운을 하시거든요. 근데 저는 이제 다운보다는 이전에 이제 이렇게 다운으로 퍼커시브 넣으면서 이렇게 다운한 상황이어서 업으로 4를 하는 게 좀 편해서 저는 업으로 이제 했습니다. 그래서 9번부터 10번까지 천천히 연주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. 한 번 더 해볼게요. 좀 절어가지고 마지막에 탄현으로 하셔도 되고 다운이든 업이든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11번 마디에서는 똑같이 반복이죠. 여기 1, 2번으로 해도 되고 2, 3번으로 해도 됩니다. 똑같이 팜
음색이 이제 제일 윗줄 적으면서 이게 이제 윗줄과는 다르게 5번 줄도 소리 내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, 예. 장재훈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소리가 이 11번 마디에서 나고 앞에 9번 마디에서는 이 5번 줄 소리가 안 나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구분을 지어 놓은 건데, 이제 뭐 어차피 코드 누른 상태에서 퍼커시브와 함께 다운을 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해요. 하고 11번 마디에서 1, 2번으로 해도 되고 2, 3번으로 해도 되고, 장재훈님은 2, 3번 손가락으로 해요. 그래서 두 번 치고 이제 3번에서 E플랫으로 가는 거는 화면이 화면 안에서 이제 오른손만 보이는 쪽이어가지고 이 왼손이 2번으로 했는지 3번으로 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. 아무튼 2번으로 했을 것 같기도 하고 3번으로 했을 것 같기도 해요. 일단 3번으로 적어놓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퍼커시브와 함께 다른 줄은 이제 뮤트를 잘 해야겠죠. 이렇게 뮤트해서 슬라이드 3에서 2번으로 이렇게 어택과 함께 하고 나서 여기도 뭐 중지로, 아 여기는 검지로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. 이때 5번, 4번 줄은 뮤트, 5번 줄에 E프렛, 3번 줄 개막. 두 개를 튕긴다는 말이에요. X 해놓은 거는 이 줄 뮤트 하라는 의미입니다. 당연하고 그 다음에 오는 3, 4번 손가락으로 이제 3, 4번 줄에 이 4프렛을 눌러서 12프렛 쪽을 장재훈님은 검지로 태핑을 하셔요. 이런 식으로. 저는 약지파여가지고 약지로 이제 이렇게 태핑하고 나서 검지만 뗀 상태로 두 번을 따다. 지금 저는 약지 중지로 했어요. 두 번 태핑하고 검지로 해머링 5프렛, 아니 5번 줄 2프렛 이렇게 따다다. 뭐 중검도 괜찮아요. 태핑의 느낌이긴 하지만 사실 태핑보다는 약간 태핑 하모닉스의 느낌보다는 탭에 가까워요. 그냥 이렇게 딱 된다는 느낌에 가깝기도 해요. 그냥 이런 느낌인 거죠. 소리가 이제 이게 좀 더 잘 튕겨주면 소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태핑 하모닉스를 여러 번 소리를 낼 수 있기도 하죠. 그리고 잡아진 상태에서 한 번 더 태핑 하모닉스를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 하모닉스, 태핑 하모닉스 파트만 해보면 튕겨준다는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11번부터 12번 마디까지 연주하고 마무리할게요. 아이고. 하고 한 번 더. 중검이 좀 더 쉬운 것 같긴 한데, 예. 아니면 이제 여기를 저는 두 번만 하는 걸로 했는데 세 번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. 이렇게 약중검으로 뭐 이렇게 여기 해머링을 빼고 따따따따따.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인데 소리로는 따다다다 이렇게 영상, 아니 소리로는 이렇게, 영상은 이거 왼손 없이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시더라고요.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내일 이제 마무리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